그래서 굳이 또 부담스럽게 오늘 악기를 또 이렇게 날도 더운데. 아 이거 그냥 뭐 네. 뭔데 이렇게 자랑하시려고. 뭐 자랑까지 안 돼요. 이거는 이 악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의 집약체와 네? 싫어하는 것의 집약체가 다 섞여 있어요. 그게 뭐야? 이거는 얼마 전에 구했거든요. 올드 팬더네? 네. 어머. 어머 어머. 슬 빼까지 다. EMG가 들어간. 네. 오. 아 뭘 이렇게 많어?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. 주렁주렁. 아유 무겁게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를. 천댁인데요, 그래도. 이거는 77년 모델입니까? 78입니다. 어. 78인데 전에 이 전에 어떤 주인분께서. 이걸 마커스 밀러 스펙으로 애쉬 바디로 맞추려고 바디를 섞었어요. 바디는 79년. 넥은 78년. 브릿지가 교체된 것 같은데? 너무 깨끗해. 이제 오리지널 브릿지는 없었고, 바다스 브릿지였는데, 전 주인분이 이제, 그렇습니다. 아니,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음식이 와버리면 어떡해? 제가 꽃배기로 시켰는데, 꽃배기가 감당이 되려나? 근데 꽃배기가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? 그러게요. 짬뽕이랑 짜장이랑 물어보니까 지체 없이 짜장이 튀어나오네요. 일말의 고민도 없이. 아 나는, 그럼요 그럼요. 나는 이렇게 시킬 때마다 항상 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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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 되는데. 얘도 되게 사연이 있는 악기예요. 뭐 70년생이면은 사연이 없을 수가 없지. 인생을 아니, 지금 몇 그, 년을 살았는데. 그런 류의 사연이 아니라. 저 악기가 그 지금은 이제 없어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일 악기. 제일 악기 없어졌다고? 예. 왜 접었는지 아무도 몰라요. 아 역시 이분이 짜장을 드실 줄 아시네. 그렇죠? 짜장은 약간 꽉꽉 먹어줘야 되니까. 세부에는 짜장면 안 팔죠? 팔아요. 아 진짜? 한국전 되게 많아요. 세부에 짜장면을 판다고? 한국전 되게 많아요. 나 그런 생각 했었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필리핀 이런 데 짜장면집 하면 돈 잘 벌겠다. 누구나 전 세계 사람 처음 먹어도 짜장면은 맛있지 않을까? 그럼요. 필리핀에도 짜장면 엄청 좋아해요. 세부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최애 짜장면집이 있어요. 황궁이라고. 거기 이제 필리핀에 있는 짜장면집 이름이 황궁이야. 네, 황궁이 하신대요. 아 그래요? 아니 처음에는 양이 별로 안 많아 보였다 꽃배기인데? 많아요. 마법의 그릇인데 계속 더 많아요. 먹고 있는데 더 생기는 것 같은데? 무한 리필? 괜찮았습니까? 와 기가 막힙니다. 또 영혼 그러니까 없는 이게, 그러니까 영혼 없는 대답 아닙니까?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거기서 제 최애 짜장면집에서 세부에서 짜장면 먹고 와 여기 웬만한 한국 짜장면 더 맛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먹다가 한국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아니다 한국이 맛있다. 그치 세부에서 먹는 짜장면이라 그랬구나. 네. 아무리 날고기여봤자 한국이 맛있다. 그렇지. 와 이것은